좀 그런 거죠. 하영 씨도 만나서 데이트하고 싶었던 상대가 있었던 것도 내가 알고 얘기를 나눠보고 싶었었던 상대. 제가 또 준호 씨하고 또 얘기를 잘 많이 하는 편이어서 준호 씨하고도 뭐 얘기를 나눠보고 싶다 뭐 이런 것까지는 내가 알고 있어서. 근데 형한테 얘기 아직 안한게 있는데. 뭐야 또? 원래는 하영 씨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따가 자기랑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이제 달라 그랬었거든요. 그걸 보고 왔어. 나중에. 그걸 보고 출발을 했어. 나중에. 지금 몇 시야? 12시 50분. 피곤하고 내일 오전에 일정 하다가 1시간 정도만? 아, 네. 같이 그럴듯하게? 네네, 알겠습니다. 제가 여러 가지 얘기해볼게요. 네네. 언니는 하고 싶은 사람 있었어요? 제일 궁금해, 데이트하고 싶었던 사람. 한 명. 누구야? 누구야? 내가 얘기 안 했나? 네. 누구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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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려주세요, 알려주세요. 최준호 씨랑 데이트 갔는데. 그러게. 아, 그러니까 부르기 전에 최선을 다했었는데 부르기 전에 최준호 씨가 선택을 한 걸 알게 된 거죠. 그러니까 안 불렀지, 안 간 거지. 제 나이가 많은 만큼 시간이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. 저는 시간이 별로 없어서 굳이 어떤 호기심 때문에 또는 잘 될 수도 있잖아 만나다 보면 이런 말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조금 적은 확률에 제 시간을 쏟고 싶지 않은 거예요. 준호 씨 같은 경우는 제가 얘기해보고 싶었던 이유가 저는 아이를 한 번씩 보는 입장이고 그분은 아이를 키우는 아빠 입장인 거예요. 그러니까 약간은 제 전남편의 그런 상황인 거죠. 그러니까 약간 조금 그런 게 되게 궁금했어요. 그렇게 혼자 아이를 키우면 어떤 느낌인지. 그래서 이분은 어떤 사람일까? 어떻게 살아와서 이런 성격이 되었을까? 뭐를 평소에 하길래 이게 더 짙어질까?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. 강다니엘 닮으셨어요. 그. 강다니엘이 누구지? 찢었다고. 네? 아니. 강다니엘이 이렇게 됐네요. 미쳤다. 다들 감사합니다. 괜찮아, 괜찮다. 아, 저 때는 대놓고 관심이 있었잖아요. 계속 관심이 있었어. 아, 이제 이게 실마리가 풀리네요.